네, 지역인데 어떤 지역? 과연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는 지역. 어디서? 로버스트? 탄탄한 개체에서 다양한 종을 가진 그 지역이 말하여지는데 뭐라고 말하여지죠?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지죠. 뭘 소유하고 있다고? 생물학적 다양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여지죠. 부분부정이죠? 근데 모든 장소,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소가 생물학적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죠? 근데 이건 의미하는 게 아니지.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?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죠.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모두 있는 거야. 집중되어 있는 거지. 특정한 지역에. 반면에 다른 부분, 세계의 다른 부분은 지니는데 다소 더 적은 다양성을 지니는 거죠. 그 수를 지니는 거지. 조개수를. 건강한 생태계는 요구하는데 더 커다란 개체의 사이즈를 요구하죠. 특정한 종의. 네, 뭐 같은? 식물과 같은. 그리고 먹이가 되는 그 작은 먹이가 된 동물과 같은. 근데 뭐로서 역할하는? 음식으로서 역할하는 다른 동물들에게. 그러면 몇몇 다른 종들은 내 가져야만 하는데 뭘 가져야 돼? 적은 개체수의 사이즈를 가져야만 하죠. 뭐하기 위해? 경쟁을 줄이기 위해. 개체들 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죠. 예를 들면 산의 생태계에서 포식자들, 뭐 같은 포식자들? 퓨마 같은 포식자들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? 훨씬 더 적은 수로 존재하죠. 사슴보다. 그리고 사슴이 어떤 것이야? 역할하는데 뭐로서 역할하는? 퓨마의 먹이로서 역할하는. 그러나 곤충들은 사는데 어떻게 살아? 큰 수로 살죠. 왜냐하면 그들이 음식이기 때문이지. 다양한 종의 음식이기 때문이지. 뭐에? 곤충과 새와 포유류, 파충류, 양서류, 그리고 어류에. 환경과학자들은 이해해야만 하죠. 뭘 이해해야 돼? 이런 정상적인 variability 아까 뭐라고 했지? 가변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. 다양성보다 해서 가변성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. 자연에서의 이해해야만 하죠. 뭐하게? 평가하게. 묘평가하게. 생물학적 다양성과 종의 손실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이런 가변성 같은 걸 충분히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.